쪽파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쪽파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A, C,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쪽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몬드는 비타민 E를 공급하는 최상의 식품으로 노화 예방에 최고입니다. 슬라이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를 공급하는 최상의 식품입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노화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아몬드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쪽파와 아몬드 슬라이스 전 부칠 준비를 합니다. 뽀얀 가루는 주겸입니다.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전 부칠 준비를 합니다. 쪽파와 슬라이스 아몬드로 쪽파 아몬드 전 부칠 준비를 합니다. 쪽파 뿌리 부분은 쪽을 가늘게 나누어서 하시고요. 계란의 뽀얀 주겸입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쪽파 아몬드 전 맛있게 전 부칠게요. 쪽파 아몬드 전 반죽입니다. 물을 약간 붓고 이렇게 걸쭉하게 반죽했습니다. 쪽파 아몬드 전 반죽입니다. 쪽파 아몬드 계란 주겸 부침가루에 물을 약간 붓고 이렇게 걸쭉하게 반죽을 했습니다. 이제 맛있게 전을 한 장 크게 부쳐볼게요. 쪽파와 아몬드 전이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봄에 좋은 해바라기 씨유로 팬에 두르고 지금 쪽파와 아몬드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쪽파 아몬드 전이 뒷면도 노릇노릇 잘 익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서 접시에 담아 볼게요. 쪽파 아몬드 전입니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달빛의 저자의 쪽파 아몬드 전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쪽파 아몬드 전입니다. 정말 달콤하고 고소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지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달빛이 쪽파 아몬드전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베란다에서 얼었던 군자라니 이렇게 추위를 견디고 잘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지요?